스플래시. 예,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하루 종일 경쟁하듯이 남북 간에 해상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예. 아주 불안한 상황인데요. 예, 예. 그 어제였습니다. 그 북한은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한 약 7시간 정도였죠. 동해와 서해를 향해서 최소 17발 그리고 최대 25발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네.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그 오전 8시 51분부터 9시 12분까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된 3발의 탄도미사일 중에 한 발이 울릉도 서북방 167km 공해상에 탄착됐습니다. 네. 이 울릉도 지역에는 이 일로 인해서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고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시 10분부터는 우리 공군 F-15K, KF-16 전투기가 출동해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그 공군 쪽 설명에 따르면 북이 도발한 미사일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게 저 동해 그 북방 안개선 이남 이북에 양측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설명대로 말씀드리면 분단 이후 최초의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돼버린 거죠? 예, 이건 뭐 예견된 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발단은 뭐 지난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죠. 근데 오늘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은 훈련 시작하는 10월 31일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비질런트 스톰을 계속 강행할 경우에 초래되는 모든 결과는 미국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또 우리는 북을 말합니다. 북은 네.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라는 걸 어제 저희가 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외무성 담화 다음 날 11월 1일입니다.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비서였는데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층 강경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은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 그리고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하겠다 그리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대목들이 섬찟하기도 합니다. 아, 예, 예. 이 모든 게 그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이 발사하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그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 그 비질런트 스톰이 어떤 훈련이길래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가요? 예. 2015년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입니다. 그 처음 훈련 명칭은 비질런트 에이스였습니다. 네. 2018년에는 한국 공군만 참가해서 전투준비태세를 종합준비하는, 확인하는 훈련으로 축소됐다가 2019년부터는 훈련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네. 그랬다가 그 정부 정권 교체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만에 훈련을 부활시킨 거죠. 훈련 규모도 역대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그 올해는 한국 공군 그리고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항공기 250여 대 그리고 수천 명 병력을 동원해서 10월 31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어제 미사일 그 발사와 포사격이 있고 난 이후에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칠 공군 사령부가 그 합의해서 이 훈련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우리 정부는 이 훈련에 대해서 연합전력의 전시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대비태세 강화하기 위한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북한은 박정천 비서가 담화에서 표현하듯이 철저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박 비서는 특히 올해 훈련에 대해서는 그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을 한 것이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전멸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번 훈련에서 이 같은 도발을 그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건 그 지난 10월 27일이었죠. 그 미국 행정부가 2022년 핵태세 검토, NPR이라고 합니다. 이걸 발표하면서 그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이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 대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북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 등을 펼치면서 철저히 맞춤형 대응 태세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강행될 경우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해 나올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거죠. 이번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걸 좀 연기를 하거나 취소했다면 지금과 같은 무력적 대치, 긴장 고조 같은 거는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훈련 시작 이틀 전에 또 다 아시는 대로 이태원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충격,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그리고 국민 안전 증진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때인데,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단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국민중행동과 같은 단체들에서 훈련 시작 하루 전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국민들의 충격을 감안해서 훈련 개시에 맞춰서 계획했던 훈련 반대 촉구 항의 행동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미 당국에도 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죠. 훈련이 강행되더라도 그 이 단체들은 1인 시위 등 좀 절제된 항의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좀 뒤늦은 얘기지만 훈련의 연기나 보류, 축소 또는 취소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훈련을 강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 우려까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은 대응태세의 위력을 과시하겠다고 현시하겠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 이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하는 이런 전략적 접근은 사라지고 이 관성적인 접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 아닌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영 기자였습니다.